반갑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에서 왔습니다. 원래 전 동부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오래전에 필라델피아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민 가정의 자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살던 고향 근처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또 평소에 참 친근하게 사랑하며 존경하는 또 우리 유흥열 목사님 사역하는 현장에 오게 되어서 큰 기쁨으로 여기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는지요? 아, 유 목사님 기대했는데 웬 이상한 사람이 서가지고 실망한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예, 당나귀라도 세워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고 돌들로 외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부족한 설교자가 가려지고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필라델피아로 저는 이민을 왔는데요. 여러분 김포공항에서 이민 오셨습니까? 인천공항에서 이민 오셨습니까? 인천에서 오신 분은 그래도 좀 최근에 오신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김포공항에서 그때 떠날 때 각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그 교인들 보냈던 모습들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쪽에 한 서클, 저쪽에 한 서클 이렇게 보이면 교인들이 이렇게 막아주 눈물로 교우들을 보냈던 그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미국에 이민 올 때 참 막막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친척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야, 지금 제가 다 커서 지금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저보다 더 젊은 나이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민 오셨을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우리가 선교 지역에 갈 때도 참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합니까? 모든 거 하나하나 확인하고 구멍 난 거 없는지 확인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고향을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아예 이민을 간다는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적어도 제가 요즘은 뭐 역이민도 있다고 하지만 제가 올 때는 미국 이민 가는 걸 부러워했습니다. 더 좋은 나라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부러워했어요. 파카 볼펜 하나만 가져도 대단한 유산을 가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이. 그러니 더 좋은 나라에 간다고 해도 이렇게 힘들게 결정하고 이민을 왔는데, 더 못 사는 나라, 더 막막한 나라로 이민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실은 이민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는데 많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지금으로부터 주전 2000년이니까 한 4000년 전에 갈대아, 즉 나중에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상업이 발달되어 있었고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도시였습니다. 이미 굉장히 정교한 언어, 문자가 있었고요. 건물들 이렇게 지어진 거 보면 발달된 수학이 없으면 그런 건물을 지어낼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지어져 있었고 하수도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종교도 많이 발전되어 있었는데 왕족들의 후예들이 묻혀있는 무덤을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파보니까 생매장한 다른 그 시신들도 많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된 도시지만 또 이렇게 우상적이고 미신적인 일도 있었던 부패한 도시가 이런 갈대아 우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이민을 하나님께서 나가라 해서 이민을 나가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나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좀 더 쉬운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그는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떠났던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미국으로 오는지는 알고 이민 왔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내비를 치면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 목적지는 알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민은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떠났던 이민이었습니다.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He went out not caring where he was going. I don't care. 어디를 가는지 don't care 했단 말이에요. 또 다른 또 영어 번역은 He went out not needing. 알 필요도 없었어요. 어디를 가는지 알 필요도 없었어요. 어디를 가는지 상관도 안 하고 어디를 가는지 알 필요도 없이 떠났던 아브라함. 이것을 우리는 무모함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 성격상 이런 본문을 읽으면 배워야지 하는 것보다 자꾸 이거 말도 안 돼,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하고 구멍 난 것이 없는지 이게 제대로 갈 것인지. 저는 내비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내비게이션, 내비요. 어디를 가는지 알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트래픽도 나와가지고 아 어느 쯤 가다 보면 사고도 나 있구나, 어느 쯤 가면 빨간 표시가 돼가지고 아 이거 이렇구나, 도중에 더 빠른 길로 안내도 하고 말이죠. 아 몇 분 남았구나, 몇 분 남았구나, 그거 알면서 가는 게 좋아요. 늘 다니는 길도 좋아요. 집 가는 길도 치고 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스타일인데 이런 거 보면 제가 아멘 하겠어요? 이게 답답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지. 이건 무모한 일이야. 이건 말도 안 돼. 그런데 제 상대과는 상관없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이민을 by faith, 무모함이 아니라 맨 땅의 헤딩이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인 이민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믿음일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믿음으로 간 길이지? 이게 무모한 거가 아닌가? 비현실적인 게 아닌가? 그러다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힌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저는 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별로 놀라시는 분이 없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31살, 29살, 22살, 그리고 늦둥이 15살 이렇게 있습니다. 딸 둘, 아들 둘, 마음껏 부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는데 별거 다 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막 이렇게 샤워를 하고 옷을 막 입고 심지어는 이렇게 막 향수도 막 치고 그러는 거예요. 뭐 알죠, 뻔히 뭐 하는 건지. 그래서 묻습니다. 어디 가냐?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애들이 너 어디 가냐 오늘? 막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웃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가는 거 아니까 물어본 건데 어디를 가냐고. 그랬더니 아웃! I'm just going out! 예. 그때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랑 어디를 가는 게,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어디 가냐? 라고 물었는데 그게 얘는 거긴 관심이 없어요. 누구랑 가느냐가 훨씬 관심이 있어요. 친구랑 같이 가면 친구랑 같이 놀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는 don't care. 어디를 가는지는 꼭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친구랑 나간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아 이거야. 무모함으로 무작정 편안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던 자기의 고향을 떠나는 이것이 무모함이 아니라 누구랑 가는지를 알고 떠났던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하는 포인트였어요.
아, 누구랑 가는지를 알았으니까 어디를 가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하고 다니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갈 수 있잖아요. 뭐 우리가 때로는 뭐 나야가라 폭포에 간다, 뭐 하와이에 간다, 뭐 이러면서 그곳에 가는 매력도 있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누구랑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 사람하고만 가면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그 사람하고 내가 떠난다면은 늘 신나게 갈 수 있어. 어디 가는데 I don't care. 어디가 목적지인데 You don't need to know. 그 사람하고만 가면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과 가는 것을 알고 떠났기에 요즘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한 것 같지만 전혀 무모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가는지를 알고 떠났던 발걸음이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 그냥 온 것 같죠? 이민도 나 혼자 내 힘으로 다 수속해가지고 온 것 같죠? 친척이 초짜에 해가지고 그 친척 때문에 미국에 온 것 같죠? 여기 안 왔으면 하나님 안 믿었을 사람이 여기에 대부분이에요. 한국에 있었으면 교회 다닐 법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 왔기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한 반은 되는 것 같은데 제 눈에는 내가 미국 안 왔으면 절대로 교회 안 다녔어. 드디어 하나님이 이곳으로 날아올 때 같이 나와 함께 오셨다는 걸 나중에 깨닫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도 계속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어디를 가느냐 무엇을 가느냐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으로 떠났는데 한 가지 궁금한 사실이 또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아들 이삭 또 그 이삭의 아들 야곱 즉 3대가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이민 갔는데 그곳에서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장막에 거했다. 장막은 텐트입니다. 텐트. 이민자들 뭐 우리도 그 중에 하나죠.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베트남 사람 여러 일본 이런 이민자들 중에 미국에 제일 빨리 정착하는 사람이 어느 민족인가 이렇게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예,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제일 잘 정착했는데 요즘은 이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이 훨씬 더 정착을 빨리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떤 통계로 보냐면 집을 누가 빨리 사느냐예요. 이민 와가지고 집을 누가 빨리 사느냐. 한국 사람은 5년 안에 집을 산대요. 대단한 거죠. 예. 평생 이렇게 벌어도 집 살기가 힘든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억세게 그냥 투잡 뚜리잡 뛰어가면서 한국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오는지 자우지간 집을 빨리 사요. 그런데 그게 이민 생활의 정착을 얘기해요. 이제 좀 안정이 된 거예요. 학군도 좀 보고 직장과 적당한 거리 또 교회하고도 안성맞춤인 거리에서 집을 구하고 드디어 안주하게 되면 아 이제는 내가 이민 생활 이제 세틀 정착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시대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 시대까지 아니 손주 야곱 시대까지도 텐트에서 살았어요. 임시 주거지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아 이게 삶에 애착이 없었나? 왜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믿음으로 갔어 놓고선 왜 거기서 정착을 못하고 임시 주거지 텐트에서 그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려고 하는 말씀이지? 근데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지지리 궁상으로 사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왜 믿음이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집 사지 말고 그냥 평생 임시 주거지에서 렌트비만 내면서 살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것인가? 집 사면 믿음이 없고 집을 안 살고 렌트해서 살면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본문인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장막에 거한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성을 바랐대요. 즉 자기의 본향, 원래 본가, 본향에 있는 내 집을 본 거예요. 내 진짜 집을 본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땅에서 장막에서 거주하는 게 별 문제가 안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 본향의 집을 못 보면 여기서 어디에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나의 성공, 이민생활 성공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20년, 30년 살았는데도 집이 한 채 없다. 아직은 성공을 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외부에서 판단하여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자기도 야 내가 뭐 하면서 살았는데 아직도 집 한 채도 없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무능함을 탓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손주 때까지도 장막에 거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캐슬, 성을 바라다 보았다. 그래서 장막에 거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커네디컷 주에서 꽤 오래 목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 사택이 해프 에이커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잔디 깎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손으로 밀고 가는 걸로는 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잔디 깎는 차가 있었어요. 그 타고 탁 잔디를 깎았다니까요. 예. 그런데 여름이면 되면 우리 아이들이 그 뭐 뒷마다 잔디밭에서 막 놀고 그러는데 텐트를 쳤어요. 뒷마당에 텐트. 텐트를 딱 쳐놨어요. 그럼 뭐 애들이 그 안에서 들어가서 막 놀고 뭐 밤에도 뭐 플래시라이트 같은 거 들고 들어가가지고 막 놀고 그랬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자 드디어 뉴욕 밤이 되었어요. 자 애들이 텐트에서 잘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애들은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뒷마당에 텐트를 쳐놨어요. 여름에. 근데 잘 때 방에 가서 잘까요? 텐트에서 잘까요? 아, 이 교회는 답을 안 하는구나. 이제 알았어요. 제가 이제 알았어요. 아, 워낙 얌전한 교회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아멘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치고 뭐. 근데 우리 애들은 텐트에서 잤어요. 텐트에서 잤다니까요. 텐트가에서 자는 게 불편해요. 자기 방에 있는 침대에서 자는 것보다 훨씬 불편할걸요? 그런데 아이들은 텐트에서 자요. 제가 거기서 뭘 깨닫냐면 자기 집이 있을 때 텐트는 낭만이에요. 멋이에요. 추억을 쌓는 장리예요. 근데 집이 없으면 텐트는 홈레스들이 사는 집이에요. 홈레스예요. 그게 지질이 궁상이에요. 아 이거구나. 여러분 자기 집이 있으면 텐트에서 사는 걸 낭만으로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자기 진짜 집이 있으면 텐트에서 사는 게 홈레스에서 사는 그런 불쌍한 집이 아니라 추억을 만들어내는 보금자리가 된다니까요.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자기 진짜 집이 있으면 텐트에서 사는 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자기 집이 없으면 텐트 가지고 누구 텐트가 더 좋으냐고 좀 싸워요. 그거 가지고 자존심 상해하고 내가 조금 더 좋은 텐트에서 산다고 막 목에 힘 주고 다녀요. 웃기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손주 때까지도 장막에 거한다는 거는 뭐 양말 뭐 구멍 날 때까지 신어라. 자동차도 그냥 구닥다리 돼가지고 하이웨이에서 달리다가 멈출 때까지 고쳐 써라. 그런 근검 전략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가 있는 성도는, 진짜 집을 보는 성도들은 오늘 이 땅에서 텐트에 사는 것 가지고 좌지우지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했느니,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했느니,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고 또 혹은 열등감을 갖느니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넉넉히 저 본향의 나의 집, 하나님이 지으신 성, Heavenly Castle을 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Sky Castle이 아니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Sky Castle 난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요즘 사람 많이 얘기하니까 Sky Castle 가지고 서로 견주고 키재기하고 네가 낳느니 누가 낳느니 그런 거 가지고 머리 삼아 빼고 세상에 종말이 왔느니 우리가 성공했느니 실패했느니 이런 거 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헤븐리 캐슬을 보면 이 땅에서 텐트에 사는 걸 넉넉하게 여유롭게 오히려 낭만을 즐기는 장소로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생겨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장막에 거하는 믿음이에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본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이게. 진짜를 가진 자들은 가짜 같은 텐트에서 사는 것 가지고 죽니 사니 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어떤 자동차 타고 다니는 가지고 성공 이런 거를 운운하는 게 그게 너무나도 웃기는 짓이라는 걸 알아요. 여유가 있어요. 당당해요. 자신감이 넘쳐요. 주의 삶 조상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나? 우리 인간들은 가진 게 있어야 되고요. 뭔가 좀 받쳐주는 이력서가 화려해야 돼. 뭔가 좀 목에 힘주고 다닐 것 같고 성공한 척이라도 할 것 같은데 저 사람 앞만 살펴봐도 뭐 가진 게 없는데 뭐가 그렇게 자신이 있을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으실 성, 그걸 바라다 보니까 오늘 텐트에서 사는 것 가지고 중리 사느냐 안 하는 여유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믿음의 한 부분을 얘기하라면 당연히 나이 들어서 이삭을 얻은 사건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이삭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갈대아 우로 자기의 본토 친척집에서 떠난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정한 그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텐트에서 산 것을 먼저 언급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by faith, by faith 이게 믿음의 어떤 본질적인 것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고 시작된 히브리서 11장 소위 믿음의 전당이라고 부르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적어가는데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믿음의 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을 바치는 사건 그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삭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삭 얘기를 하는 것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젊은 20대 30대에 받은 약속이 아니라 75세에 받았던 약속이고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를 성경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와 같은 나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 영어로 보면 as good as dead 이렇게 돼 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내 몸이 재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돼요. 나뿐만 아니라 살아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다음에 이 표현이에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서 뭐뭐 것 같다는 게 그런 것처럼이 아니라 정말 죽었다는 뜻이에요.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도 죽고 자기도 죽었다는 거예요. 재생산을 할 수 있는 확률이 zero, 빵이에요, 빵.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적고 있는데
실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냐면 11절에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의 자손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몸은 죽었지만 말씀하신 이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겼다라고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이 이야기가. 근데 창세기 15장에 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여러분, 그냥 생면부지로 있다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그냥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관계는, 인간관계는 사귀면서 겪으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습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겪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이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말씀하면 그대로 되더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분이 이렇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되더라,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분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체득하게 됐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부분이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지를 알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의 뭇별들을 그 밤중에 보여줘요. 하나님 참 멋있는 분이세요. 운치가 있으세요. 그 초롱초롱한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이럴 거야. 오 마이 갓.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요. 짐승 다섯 마리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3년 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그리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다섯 마리를 데려와요. 그런데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너무 작은 인간 제껴놓고 이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양 이 세 마리를 반으로 쪼갭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이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아, 제사드리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제사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알았고 하나님도 뭐 하자고 하는지 알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옛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즉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 이웃나라를 포함해서 양국 간의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언약, 계약을 맺다라고 하는 단어가 쪼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짐승을 쪼개면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생긴 단어입니다. 그래서 3년 됐다는 말은 다 컸다는 뜻이에요. 소가 3년 됐어요, 다 큰 거예요. 양이 3년 됐어요, 다 큰 거예요. 염소가 3년 됐어요, 다 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반으로 쪼갰는데 주전 2000년 전이니까요, 아브라함 시대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동기 시대라는 말은 도구가, 툴이 별로 발전하지 않은 거예요. 철기 시대 돼야 훨씬 더 발전하잖아요. 요즘 시대야 뭐 짐승 쪼개는 거 그냥 전기통으로 드르륵 갈면은 쭉 잘라지겠죠. 예. 근데 청동기 시대에 다 큰 짐승 한 마리도 아니고 세 마리나 아브라함이 쪼갰어요.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못 믿겠다니까 계약을 맺자, 약속을 하자. 우리식으로 하면 내 손을 장을 지지겠다 하면서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종을 딱 쪼개가지고 대창을 꽂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꽂아놓고 서로 마주보게 대칭을 하고 꽂아놓고 그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계약이 성립된 거를 사인을 합니다.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저 하늘의 뭇별과 같이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알아요? 계약을 맺자. 그리고 다 된 짐승 세 마리를 쪼개요. 탁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섯 개의 짐승 조각이 쫙 줄을 서가지고 대창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늘어서 있죠. 피가 뚝뚝 떨어져 있죠. 창세기 15장 보세요. 위에서 솔개가 돌아요. 피냄새 맡고 온 예? 매가 도는 거죠. 쭉 돌고 있는데 세 마리나 잘랐으니 노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꾸벅꾸벅 줍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이런 계약을 맺을 때는 강한 나라가
약소국에게 이 국경을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은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을 맺으면 강한 나라 왕은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약소국의 왕이 군력적으로 그 쪼개진 피비린내 나는 그 비참한 그 짐승 쪼개진 사이를 지나가는데 때로는 무릎을 꿇고 군력적으로 지나가요. 옛날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가 그런 적이 있지 않았나요? 나라가 약해서 붙어있는 강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우리의 딸들을 보내고 우리의 군마를 보내고 그랬던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임금이 치욕적으로 머리를 바닥에 박으면서 피비린내 나는데도 그렇게 계약을 맺었던 그때가 있었잖아요. 옛날 그도의 근동지방에도 그런 계약을 맺었어요. 그때 내가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 이 비참하게 쪼개어진 짐승꼴 나겠다고 하고 사인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5장에는 앞만 살펴봐도 아브라함이 지나가질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약속의 왕이 무릎 꿇고 지나가야 하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하마 하고 내가 약속을 거기면 내가 이 꼴 날 거야 하고 지나가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그 말은 아브라함 사인 안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돈을 못 내면 하나님이 코사인 한 꼴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내셔야 돼요. 네가 약속을 어겨도 내가 이 꼴 날이라 하고 약속하신 사건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이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믿을 만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집값을 낼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수도 전기세를 낼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계약이 있잖아요. 계약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동차 샀어요? 먼틀리 페이먼트 낼지 어떻게 알아요? 계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를 여러분이 운전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하니까 믿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차도 빌려주고 집도 사게 해주는 거, 하도록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내가 믿어? 하나님이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인하고 지나가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하나님에게 믿어요. 자기는 자기를 못 믿어요. 내가 아무리 어금니를 꽉 물고 약속을 해도 나는 나를 안 믿어요. 나는 작심삼일인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시작하면서 결심했던 거 여러 번 이루지도 못하고 지금 벌써 1년의 반이 지난 이 중앙에 서서 내가 새해에 결심한 거 한 번도 못 이뤘구나. 하나님의 그 약속한 거를 밥 먹듯이 어긴 나 자신을 발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계약 파괴자들이에요. 하나님하고 한 약속을 어겼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헌신의 마음이 있지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나 중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내 의견이 관철이 안 되면 틀린 것 같아요. 내 식대로 안 되면은 정말 너무나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내가 모든 일에 중심이 되어 직성이 풀리는 이런 죄악의 이 모습이 내가 너무 많이 있는 걸 발견해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좀 더 원어로 말하면 뻔뻔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반날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기고 파괴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바로 여러분은 계약을 파괴했지만 여러분이 계약 파괴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당해야 할, 쪼개져야 하는 이 페널티를 하나님이 대신 지겠다 약속하셔서 여러분을 쪼개는 대신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쪼개어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족하고 계약 파괴자였고 죄인이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 아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솔라 피데. 그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유일한 프리스크립션이에요. 어떻게 이 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이 땅에서 성도로서 예수 믿는 자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처방 딱 하나, by faith,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뜻 아니겠어요? 그게 무언가, 그게 뭔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돛 닦으면서 살아가는 소린가? 세상을 등지고 금식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라는 뜻인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이 캄캄하고 1분 후에 내일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자녀들의 장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아는 자가 없지만 분명한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도 괜찮다. 아,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 중요한 거구나. 그게 믿음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레즈메를 가지고 자랑하지만, 스카이 캐슬 가지고 혹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헤븐리 캐슬을 가진 보장된 자로서 이 땅에서 텐트에 살아도 굴하지 않냐고, 그것 때문에 굴욕당하지 않냐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아 이게 by faith구나, 이게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구나. 나를 볼 땐 죽은 거예요. 나할 땐 소망이 없어요. 나는 절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가르시고 쪼개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 그거 믿고 앞이 캄캄해도, 그거 믿고 세상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안에는 절망만 있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이는 그 하나님인 걸 믿고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자,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으로 한번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 맨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어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으로 변하고, 어제 함께 그렇게 예수 잘 믿던 신앙인들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보면 변질되어 있고, 우리 예수님 잘 믿어보자고 했는데 왜 이렇게 세속적으로 자꾸 변해가는지, 뭐 이렇게 세상에 무슨 스펙을 살려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거 얻으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이상한 사람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 by faith, 믿음으로 살아라, 아브라함에게 배우라는 것이죠. 오늘 같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라, 이 찬양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By faith.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자꾸 돈으로 살라고 그러세요? 왜 내 힘으로 살라고 그러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은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살래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이고 그게 참으로 성공하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 내가 다른 데를 기웃거렸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둡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분명하게 하나님 들어주시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앞이 캄캄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모한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의 답답한 이 현상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니 하나님과의 맺은 그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밥 먹듯 어기는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부족한 족 나무라지 아니하고 두 팔 벌려 안으시고 우리들의 작은 정성과 입술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쉬 넘어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보다는 이 세상에 반짝거리는 길에 현혹이 되어서 답답한 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가기보다는 세상 붙잡고 가려고 했던 우리들의 그 유혹들을 다시 한번 물리치며 앞이 캄캄해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자신감으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가정이기에 저들의 장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이 믿음으로 함께 믿음의 길을 계속 정진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가진 거 없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래 구하지 않게 하시고 저 천국의 본향을 바라다보며 진짜가 있는 자답게 자신감 있게 오늘 이 땅에서 텐트에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낭만을 즐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 자신은 연약하오나 아니 불가능한 소망 없는 자이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시기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가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신 믿으신 분이기에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담대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믿음의 길을 건너가게 하시고 아무리 장애물이 많더라도 믿음으로 뛰어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힘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저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옵시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담대히 믿음의 길로 시온의 길을 달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쪼개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약속을 리마인드 해주시고 상기시키셔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 우리 앞에 기대되어지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임을 믿고 함께 담대히 나아가도록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